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LGU플러스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권준혁 네트워크 부문장을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상무 6명을 새로 선임하는 등 2023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사장 승진자인 권준혁 네트워크 부문장은 통신의 근간인 통신망을 총괄하고 있으며 통신망의 효율적 운영과 품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권 부사장은 향후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망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망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다가올 6G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무에는 강봉수 품질혁신센터장, 강종일 강북소매영업 담당, 박형민 커스터머 기획 PI 담당, 장준영 인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정숙경 무선 사업 담당, 정하준 네트워크 품질 담당이 선임됐다. 회사 측은 전통적 통신 사업 영역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 기반으로 고객 중심 플랫폼과 서비스를 만들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U+ 3.0 시대를 위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기존 사업의 내실 인력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재를 중점적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